자기장이 5초 동안 사라지게 된다면 대정상 사태가 벌어지고 전자기기들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전등이 모두 꺼져버린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게 될 겁니다. 고구마 머리. 지구 자기장이 5초 동안 사라지면 왜 지구 전역에서 대정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자기장이라는 게 뭘까요? 나침반의 동서남북 알려주는 거 아닌가? 인류 역사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어서 되든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이것은 바로 지구가 커다란 자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나침반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지만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기 때문이죠. 뭐로부터 지키는 건데? 우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순히 숨을 쉴 수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지구 근처 우주에는 방사능이 가득합니다. 우주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해도 맨몸으로 우주로 나갔다가는 방사능에 피폭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이런 온갖 해로운 방사선과 입자 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막대자석에 철가루를 부리면 자석의 안쪽의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줄을 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역시 그와 비슷한 모양의 자기력선을 만들어 지구를 보호하고 있죠. 만약 이 지구 자기장이 5초 동안 사라지면 보호막이 사라져 온갖 해로운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위협되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에서 뿜어내는 우주 방사선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에 있어서 필요한 빛과 열을 제공하지만 무수히 많은 양의 양성자와 전기 입자들이 뒤섞인 강력한 우주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특히 태양의 플레어나 코로나 같은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 최대 수백억 톤의 방사선 물질이 초속 약 400km에서 1000km에 이르는 속도로 날아와 지구를 폭격합니다. 이 속도는 단지 1초면 서울에서 부산, 아니 일본을 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것들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 이름 그대로 바람처럼 날아옵니다. 이 태양풍을 이루는 것은 주로 알파선과 베타선이라고 부르는 방사선입니다. 알파선과 베타선은 뚫고 들어간 힘이 약해서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들은 바람처럼 물체를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태양풍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이 지구 대기에 직접 부딪혀 바람이 모래를 날리듯이 대기를 깎아서 우주로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는 얇아지겠죠. 대기층이 얇아지는 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대기층이 얕아지게 되면 태양풍에는 다른 자외선과 감마선도 있는데 이들은 뚫고 들어간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영향을 받지 않죠. 이들을 누가 막냐면 바로 그 유명한 대기층, 오존층이 자외선과 감마선을 흡수해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풍으로 인해 대기가 파괴되면서 오존층 또한 파괴되고 더 많은 우주방사선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피부암과 비롯한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주방사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끔찍합니다. 달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비행사들이 눈을 감았을 때 번쩍이는 빛을 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주방사선이 눈의 망막을 통과해 나타난 현상이었죠. 몇 년 후 그들의 눈에서 백내장이 발견됐습니다. 우주방사선은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켜 생명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만 지구의 자기장이 5초 동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태양풍의 속도는 초속 400에서 1000km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은 무려 상공 약 6만 5천km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인 1000km 속도로 태양풍이 온다고 해도 5초 동안 5000km 정도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이 피폭당해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 다만 지구 자기장이 5초가 지나서 다시 생겨난다면 수많은 태양풍의 고에너지가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풍 에너지 입자가 지구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 질병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인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로 인해 인류가 만든 전자기기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1989년 지구 자기장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태양풍 에너지가 지구를 덮쳐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태양풍에 인해 전자기기들이 고장났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대전자 사태가 벌어졌었죠. 자기장이 5초 동안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져도 이미 자기장으로 뚫고 들어온 태양의 고에너지가 지구상의 대부분의 금속물체에 유도전류를 흐르게 해 전자제품 내 회로를 태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TV, 냉장고 할 것 없이 수많은 전력기기들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있거나 달리는 자동차에 있다면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은 마비가 오게 되고 지구상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 손실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 어두운 깜깜한 밤하늘에서 오로라를 보게 될 겁니다. 오로라는 지구의 대기와 태양풍을 방어하여 생기는 치열한 싸움의 흔적입니다.
태양풍의 고에너지가 지구 곳곳에 침투하여 지구 전역에서 오로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로라를 본다면 지구 자기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절대 좋지 못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새, 바다거북, 바닷가재, 꿀벌, 연어, 초파리 등 많은 동물들이 몸에 내장된 자기 수용체라고 불리는 생물학통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 거리도 길을 잃지 않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초 동안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니 새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땅에 추락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대규모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모두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대량의 태양의 고에너지가 그뿐만 아니라 대기에 들어와 번개를 유발시킵니다. 지구 곳곳에서 강력한 번개가 치게 되고 산불이 나게 됩니다. 단 5초지만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처럼 바다도 만들고 온도도 높이고 산소도 주입해 생명체가 숨쉴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곳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왜냐면 곧 테라포밍된 화성은 다시 황폐화되고 척박한 땅으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왜냐면 화성은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골디락스 존 안에 있다고 해도 지구처럼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매우 힘들 겁니다.